아르마 걸렸구나. 상품을 기대하겠습니다. 아르마 컴온. 야, 자꾸 땡기지.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가 또 하나를 부르지 마. 자꾸 끌리지, 끌리지. 자꾸 들어가, 어? 자꾸. 아직까지 먹고 나왔는데도. 손으로 손터치 가지고. 어, 난 딱 믿고 눈을 싹 감아주는데. 정동원 씨 왜요? 유재석 씨. 예. 참나 이거 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예. 우리 거만 4주분 나올 것 같아요. 아 어디 뭐 무한도전 말고 딴데 뭐 납품하기도 했어? 아니 무한도전 말고 딴데 뭘 납품을 해요? 아 근데 어떻게 저 두 분 아 정말. 나오는...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바쁘거든요. 여기 일해야 되니까. 아니 바쁜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예. 고백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. 예. 그쪽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박명수 씨는 거의 농땡이 치시고 뭐 그러셨다면서요? 뭐 늘 그러시잖아요. 야, 늘 그런 거 알죠. 예, 늘 그런 거예요. 예. 잠깐만요. 유재석 씨. 예. 우리 그 주인공인 최호백 씨가 잠깐만. 왜 유재석 씨 안 왔냐고 저희한테 뭐라 그래가지고. 예. 전화 한번 바꿔드릴게요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쪽은. 예, 안녕하세요. 아, 유재석입니다. 예, 아유 이제 예. 제가 가야 되는데 답답하시죠. 예, 그러니까 왜 제가. 유 반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아 저를 쓰셨어요. 아 그쪽은 원래 저하고 누구였어요? 준하 형요. 아 준하 형 아, 거기도 50%는 됐네요. 안 들리니까 속상해. 정형돈 씨는 그러면 왔을 때 깜짝 놀라셨겠어요. 형돈 씨는 그 무한도전 멤버인지도 몰랐어요. 형돈 씨는 네 제 집에 오셔가지고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똥을 한 10번 샀어요. 똥을 10번 샀다고요? 네. 아마 내일 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똥짜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나랑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콤비하고 어디 한번 호흡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무한! 도전! 아 바로 가네. 바로 가. 어찌됐든 저 정형돈 씨하고 정중앙 씨하고 너무 티내지 않게 예. 예 그렇게 좀 잘 좀 저 마음 이렇게 저 추스려서 좀 보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